올라,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 AMD 라이젠 관련 루머 소식이 굉장히 핫했던 것 같습니다. 하긴 저도 루머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도 믿기 힘든 내용이었으니까요. 해외에서는 그 외에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핫한 상황입니다. 새로 나온 정보에서는 클럭 스피드가 살짝 떨어진 내용으로 정보가 나오긴 했는데 기본 맥락은 비슷한 터라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 기다려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도레드 TV는 성지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. 나도 이참에 인텔의 10나노 공정 아이스레이크는 24코어 48스레드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AMD의 7나노 나비 그래픽 아키텍처 기반 그래픽카드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. 하지만 뭐 이것도 루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만약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AMD는 뭐 CPU에서는 인텔의 역사를 딱 잡고 와서 그냥 뭐 딱 하는 거고요. 아주 그냥 예. 그 다음에 또 뭐 그래픽 쪽에서는 이제 또 엔비디아 머리채를 딱 잡고 와가지고 그냥 또 가는 거죠 또. 네, 이런 모양새인데 아 좀 루머일 것 같아요. 너무 셉니다. 출시 예정인 그래픽 카드는 RX 3060, RX 3070, RX 3080 이라고 합니다. 그래픽 카드도 라이젠과 같이 3000 시리즈 네이밍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우선 RX 3060은 나비 1, 2 GPU를 탑재하며 4GB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됩니다. TDP는 75W이며 RX 580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. 경쟁 모델로는 GTX 1060 또는 뭐 아직 이게 GTX인지 RTX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2050 모델을 경쟁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가격은 $129.99로 나온다고 합니다. 어제부터 여러모로 미쳐가고 있습니다. AMD는 $129 미친. 자, 다음 모델은 RX 3070입니다. 나비 1, 2 GPU를 탑재하고 8GB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됩니다. TDP는 120W이며 배가 56과 비슷한 성능을 내며 경쟁 모델로는 GTX 1070 또는 2060 모델이 경쟁 모델이라고 합니다. 가격은 $199.99. 아, 성능은 모르겠고 가격만 따지면은 얘들도 어제 못지않게 미쳐가네요. 자, 마지막으로 RX 3080입니다. 나비 10 GPU를 탑재하며 8GB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하고 TDP는 150W입니다. 배가 64보다 15%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. 비교 모델로는 GTX 1080 또는 RTX 2070이 경쟁 모델이라고 합니다. 가격이 또 $249.99. 야, 이거 뭐 가격이 말이 안 되잖아. 자, 일단 RX 3080은 30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2070의 성능을 뽑아낸다는 것부터가, 그리고 RX 3070은, 아니 만약 저렇게 나오면 RX 590은 뭐 어쩌자는 거지? 그리고 RX 3060은 GTX 1060과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데 비교... 아, 메모리가 좀 안타깝긴 해요. 4GB 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. 근데 비슷한 성능이라고 가정을 하고 6핀 전원 커넥터도 사용하지 않는 75W 모델인 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? 아, 괜히 혼돈이 오네. 이 내용이 루머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메인스트림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1060급이라든지 1070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굉장히 환영할 소식이지만 그 이상의 플래그십 라인의 부재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. 뭐 이 내용 자체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는 뭐 상황에 결국 이것도 CES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아, AMD 쪽 기다리시는 분들은 행복회로가 가열되다 못해서 뭐 퓨즈가 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힘을 갖고 루머가 아니길 한번 기대해 봅시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아디오스.